어 근데 65 G라고? 아 그 일본 사이즈 기준. 오. 난 개센 거 좋아. 나는 M이야. 근데 나 악력 센데 진짜. 자, 오늘의 게스트분 송아님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송아입니다. 네,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, 신임 여캠 송아라고 합니다. 신임 여캠이요? 오, 방송한 지 얼마 안 됐어요? 이제 1200시간 정도. 1200시간 정도? 얼마 전에 200이 됐어요. 사투리를 왜 이렇게 심하게 쓰죠? 부산 사람이에요. 근데 몇 살이에요? 작년 올해로 31살입니다. 뭐야? 엄청나네? 지는? 키가 몇이에요? 저요 159.2. 몸이 몇이에요? 지금요? 퇴직해가지고 52kg? 159에 52kg. 한 51, 52 지금 그 정도 됩니다. 에이 그건 퇴직 아니지. 지금 퇴직되기 직전이에요. 근데 남자들 그런 게 있어. 가슴 크면 퇴직이어도 돼. 아니 근데 송아님 팬들이 저 협박하거든요? 뭐라고요? 어 님 큰일 났어요 그러는데 도대체 무슨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? 아, 저 약간 술 마시면 진짜 폭발 심해가지고 방송에서 이제 술 먹방 하는 제 모습을 보고 아, 이거는 하지 말아야겠다. 좀 지양해야겠다. 왜? 그래서 캠... 아씨! 저기 눈빛이 왜? 너 캠이랑 말했는데 눈빛이 왜 그래요? 이게 원래 그래요. 왜 침뱉어요? 좀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가지고 눈 근처 눈에 들어맞지 마세요. 제 눈이 그렇게 작아요? 멋져! 아 작진 않아. 아 이게 화면에서 너무 이렇게 실같이 나오네. 이게 왜 이렇게 느끼하지? 내가 뭐가 느끼한데? 말 편하게 할래? 편하게요? 응. 네. 그래 말 편하게 해라. 몇 살인데? 아이 그 오빠는 오빠다 그래서 니는 좀 그 여자들은 날 좀 어려워. 안 착하잖아. 안 착하기도 하고 안 착해 보이잖아. 안 착해 보이진 않아. 아까 딱 이거 처음에 줄 때 아, 네. 매너 있네 착하네 이 생각. 아 그리고 내가 흥분할까? 널 위한 매력 아니고 날 위한. 아 스스로 그치 맞아요 이제 뇌랑 여기랑 위치가 웃기 그럴 수 있지. 뇌랑 어디랑? 야 오늘 게스트 잘 불렀다. 오늘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. 오늘 게스트 잘 불렀다. 어 근데 65G라고? 아 그 일본 사이즈. 오. 근데 거기가 두 단계로 올려치기 되죠, 이 브랜드래요. 해외필. 어! 왜 이렇게 잘 알아? 아프리카의 첫 전문가야. 전문가. 아직 완벽하게 보지 못했지만. 요새 또 살쪄가지고. 아니. 그렇게. 내가 마술을 보여줄게. 이걸 반 접고. 눈을. 요새 맨날 술을 먹는다 했잖아요. 맞아. 매일 술 먹방? 위가 이제 맛이 갈만하지. 그런 거 좀 뭐 보내드릴까? 양배추즙. 집이 존나 많네. 안 먹지? 어. 이런 스타일은 옆에서 누가 붙어가지고 눈 떴을 때 입에다가 억지로 먹이고 그래야 먹지. 아야. 내가 혼난 소리. 아야. 어, 와 근데 합방할 때 모든 역캠들이 이 정도로만 맞춰주잖아. 꿀빨지. 진짜 남자 DJ 입장에서 개꿀빨지 진짜. 근데 나는 어떤 걸 신경 쓰는 줄 알아? 합방을 하러 왔어. 풍이 안 터져. 눈치가 보여. 아니 근데 그걸 왜 걱정 안 해도 되냐면 어차피 그날 안 터져도 너보다 잘 걱정 안 해도 돼. 편하게 릴렉스. 나 알라라라! 전부 내가 가지마. 물어보려고 내 자리 이상. 왜 이렇게 좋아? 호라이션나? 너는 제일 자신 있는 신체가? 자신 있는 신체? 아니 미생이 좀 이상하다 진짜. 아 저는 힙이요 힙. 아 힙. 매력 어떻게 한번 하실래? 힙을 저희 한 번도 못 봤어요. 벗을 수가 없다. 나 벗었을 때가 예쁜데? 핏 정도. 옆모습, 뒷모습. 아니, 아, 저는 근데 이 정도 보여드릴 수 있죠. 아. 힘들어가지고. 들리지 않아? 서로 한 마음에 주기 하자. 그래. 근데 나 마사지 봐라. 응. 아니, 살살 하는 건데, 아프리카.
난 센 거, 난 개센 거 좋아해. 나는 쨍이야. 근데 나 악력 센데, 진짜. 내일이랄까봐 씨발 세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 새끼는 결국에 그 행동을 하니. 아니야, 아 조금 시원해, 조금. 아니 그럼 헤음 소리 나가지고 나 방금 이런 소리 처음 들어봤어. 아 근데 약손이네. 약손이 약한 손이라니. 아니 뭐야 약한 손이야. 아니 뭐야? 약손이 뭐야? 약손 이게 탁 거기를 만졌을 때 와 피로 풀린다. 아니 만든 말일 때 표현을 그렇게 해야 되냐고. 굳이 뭐 만지면 풀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냐고. 최근에 방송한 연습 중에 방금 제일 잘한다. 아 그냥 최근에도 아니고 몇 년 안에 방송한 연습 중에 방금 제일 잘한다. 얘는 진짜 시청자들이야 방송하는 분이야. 얘는 진짜 찐 BJ야. 안녕. 안녕. 자 쿨하게 갑시다. 안녕. 안녕. 얘들아 안녕. K야 지은이 안 보고 싶어?